박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는 어떤 내용일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에서 의원 총회를 열고 금융투자 소득세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할지 혹은 유예 폐지할지를 논의합니다. 네, 이르면 오늘 당 입장을 결론 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오전 10시 30분에 의총을 소집합니다.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의총이지만 금투세가 주요 의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로서는 유예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유예가 결정된다면 이는 사실상 폐지와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의 시장 파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금투세 논란도 많고 여러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상황입니다. 오늘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에 관련된 뭔가 결정,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기사들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뭐 시행할지, 유예할지, 폐지할지 의원들이 거수로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자, 과연 오늘 이렇게 만약에 일단은 유예 쪽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 거죠? 유예에서 이제는 당 지도부 쪽에서는 네. 폐지까지 아예 폐지? 이야기가 나오고 네, 언급이 있는 좀 상황이기 하더라고요. 때문에 오늘 빠르면은 최종 결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도 또 다시 지지부진하게 가면은 또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비난이 엄청날 겁니다. 어차피 네. 지금 원래 2020년도부터 통과되고 나서 지금 이야기가 한 4년 정도 나오고 그렇죠. 있는 중이거든요. 네. 2022년도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시행 연기 발언을 했었고 금투세 폐지 발언은 이제 올 1월 달부터 이제 본격화됐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일단은 앞서서 지난달 금투세 관련해서 민주당 쪽에서 토론회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도 주요 장면은 봤습니다. 네네. 아, 저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봤었거든요. 다 봤었는데 네. 아무래도 그 저는 금투세 쪽에 좀 이제 폐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약간 좀 의견이 저도 쏠렸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 민주당 쪽에서 시행을 하자라는 쪽이 약간 좀 감정적으로 치우친 그러니까 토론자들의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서 그런지 논리적인 근거 하에서는 폐지를 하자라는 쪽이 저는 더 괜찮다고 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이끌렸나 봐요. 그래서 당초에 일단 시행하자 해서 완화하자였었는데 네. 아예 토론회에서는 약간 정말 폐지 쪽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시행이냐 유예냐 쪽으로 토론을 했었던 것도 이게 약간 좀 여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게 금방 이렇게 의견을 바꿔버리면 민주당이 또 너무 쉬워 보일 수가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해석했을 네. 때 그런 빌드업을 만들기 위해서. 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견들이 유예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유예해서 폐지 쪽으로 갔다라는 지금 의견이 많거든요. 특히 지난 주말에 그 당 지도부 쪽에서 비공개 회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네. 폐지 쪽의 의견이 좀 더 많은 걸로 봤을 때 이번 이제 의원 총에서도 결국 결론적으로는 폐지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지금 예측이 좀 다수 있다고 보시면 네네.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도 그렇게 올해 상반기는 일본 증시는 계속해서 신고가로 갔었고 네. 그나마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위안을 삼았었는데 최근 네, 지난주 네,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이제 다시 플러스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네.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국내 지수가 가장 지금 못 올라갔고 마이너스 지금 네.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실제로 뭔가 투자나 자금 자체가 쪼그라들었다거나 이런 수치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 네. 엑소더스라고 해서 해외 쪽으로 이제 유입된 그런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매출 실적이 좋았었던 증권사들을 보면 저도 네네. 이따가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흑자를 해외 주식 쪽에서 최근에 이제 브로컬리지 위탁 수수료가 네. 증가됐다 이런 이제 부분들을 진짜 심심찮지 않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권가 쪽에서 많이 지금 의견들이나 고객들의 자산 변화가 지금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프라이빗 뱅커라고 해서 고액 자산가를 이제 운용하시는 그런 이제 PB들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금투세 폐지를 이제 금투세 시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고액 자산가들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진 그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하는데 유예 쪽으로 이제 가닥이 잡히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재조정해야겠다. 주식이나 채권 쪽의 포트폴리오 재조정해야 되겠다라고서 나온 그렇게 이제 액션을 취하기 시작한 그런 투자자들도 지금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고요. 폐지까지 가게 된다면 정말 포트폴리오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그쵸.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국내 증시 투심에 있어서는 분명히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증시 상황이기 네.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금투세 관련 이슈만 그러니까 정말 악재 같은 그런 불확실성이 큰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만 좀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신규 투자자들을 유입하는 데 있어서도 증시 환경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라고서 보고 있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말씀을 아까 곽유정 파트너가 해주셨지만 최근에 뭐 투자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 그 뭐 공공연하게 저희가 얘기합니다. 국장 떠나고 이제 해외 주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이런 것들이 더 시장에 더 부담을 주고 발목을 잡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금투세에 관련된 이야기 어떻게 나올지 주목을 해야 될 텐데 자 그렇다면 일단은 뭐 유예 쪽으로 가닥이 좀 잡혀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최훈 앵커와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금투세가 유예되거나 폐지가 된다면은 당연히 시장 쪽에는 거래 대금이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직접적인 수혜주는 증권주일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키움증권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0.7% 가깝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13만 원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미래에셋증권도 긍정적입니다. 주가 자체는 전반적으로 하락하긴 했습니다만은 지난 수요일장에서 큰 폭으로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보시다시피 미래에셋증권 0.7% 넘게 상승하면서 8,480원대에서 그리고 한국금융지주는 무려 1.6% 이상의 상승 탄력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이외 기업들 함께 만나보실까요? NH투자증권 0.07% 약보합권, 유한타증권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시장이 굉장히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주들은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을 받거나 혹은 하박 압력을 아주 단단하게 견뎌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증권가에서는 금투세 폐지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주 에 대해서 전혀 리포트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만약에 금투세가 폐지되거나 유예된다면은 한국 증시 연말 내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워낙 금투세 관련 불확실성이 깊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10시 반을 기점으로 어떠한 뉴스가 나올지 여러분들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 일단 뭐 증권주들이 가장 뭐 수혜를 많이 볼 거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허유정 파트너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뭐 다시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 거래 대금이 증가하게 되면, 네. 증권사 쪽에서 당연히 또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증권주 중에서의 대장, 키움증권을 가지고 왔는데요. 키움증권. 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주식 관련해서 그 수수료가 증가됐다. 이런 이제 부분들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 2분기 해외 주식 수수료 수익이요. 전년 대비해서 무려 거의 한 6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도 그럴게 올해 상반기에는 매그니피센트 7이 다 신고가로 그쵸, 가는 움직임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해외 주식 수수료가 굉장히 높게 나왔고 최근에 이제 3분기로 접어들게 되면서 지금 서학개미들의 자금이 이제 유출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이제 고여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현금성 자산이 그럼 이제 어디로 가느냐 했을 때 국내 증시로 다시 이제 유입이 될 그런 유인거리가 충분히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들 이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 지수에도 편입이 네, 예.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이번에 그 편입된 증권 기업들 중에서는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이 증권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들어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도 그럴 게 키움증권의 재무를 봤을 때 지금 순영업수익을 보시면은 2021년도 때가 코로나 팬데믹 되고 상반기까지 증시가 고점을 찍었을 때 아니겠습니까? 네. 이때와 거의 비등할 정도로 순영업수익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지난해 대비
대비해서는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되려면은 이렇게 이제 연속으로 해서 흑자를 기록했는지 여부도 굉장히 좀 그러니까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총 400이 내에 있어야 되는 시장 대표성도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도 113위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기서는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업 지수에 무난하게 편입이 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PBR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은 PBR이 이제 1을 기준으로 해서 저평가냐 고평가냐 볼 수 있는데 1 미만이면은 저평가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보면은 0.6 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보다 지금 이하니까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저밸류에이션인 그런 이제 매력도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밸류업 공시도 증권사 중에서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있죠. 내기도 했었죠. 3개년 중기 목표를 설정해서 ROE 15%, 주주 환원율은 무려 30%, 그리고 PBR 같은 경우도 1배 이상 달성을 약속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PBR이 1로 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유효한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는 사업 다각화에도 어느 정도 좀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중견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같은 경우에도 잔고가 지금 1조 원을 돌파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PF 같은 경우에도 올 초 송도 국제 화복 복합단지 개발,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범어동 개발 사업이나 롯데 건설 조성 PF펀드 중에서 PF펀드 이런 것들도 이제 조성하면서 수수료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또 같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살아나게 되면 이 PF 쪽 수익도 좀 더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키움증권의 월봉 흐름을 볼게요. 어차피 밸류업 지수 관련된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세 매매 관점으로 본다면 금추세 폐지하고 만약에 연말에서 연초 랠리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전에 2021년도 정고점 구간대 있죠. 왜냐하면 매출 실적 자체가 지금 2021년도 가까이 지금 어느 정도 회복세가 나와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정고점 구간까지는 추세적인 상승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연도 지금 흐름을 보시면 박스권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 구간 내에서 하단으로 이탈만 크게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11만 5천 원 구간대 크게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이런 이제 금투세 폐지 관련 여부와 관련해서 상방 돌파 움직임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키움증권을 최우선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고려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키움증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투세 유예나 폐지의 수혜도 보지만 밸류업도 역시 가장 또 많이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요 두 가지 모멘텀을 함께 받을 수 있는 키움증권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박정식 파트너님도 종목 하나 볼 텐데 그러면은 만약에 금투세 유예되거나 폐지되면 증권주 말고 다른 쪽에서 좀 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금투세가 폐지가 된다면 우리 증시에 자금이 좀 유입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렇게 된다면 뭐 시장이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현재 시장에 상승이 나온다면 가장 먼저 올라갈 섹터가 어디일까요? 바로 반도체요? 반도체죠. 네. 그래서 저는 반도체를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제가 반도체 미시네요. 네. 네. 제가 보니까 현재 자금 흐름을 조금 보니까 지난 이제 6월까지만 해도 이 예탁금이 56조 원대라고 합니다. 근데 9월 27일 기준으로 52조 원대까지 좀 많이 감소한 측면도 있었고 또 이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MMF, 머니마켓 펀드도 184조 원을 기록했는데 한 달 전보다 15조 원 정도 감소를 하였다고 하고 또 이 CMA 계좌도 86조 수준으로 한 달 전보다 1조 원 이상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금투세가 유예되거나 폐지된다면 다시금 자금이 유입되면서 증시가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이제 사이맥스를 다시 사이맥스?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이제 SFA도 웨이퍼 이송장비, 즉 이송장비를 이제 만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또 이제 두 개 분기 만에 전년도 영업이익을 뛰어넘었고 이 사이맥스도 마찬가지로 두 개 분기 만에 전년도 영업이익을 뛰어넘었어요. 그렇다라는 건 실적이 지금 빠르게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쪽에 계속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도 이제 HBM3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HBM4 그 후에는 HBM4E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후공정 패키지 쪽에 TC분도 장비가 상당히 지금 매출이 높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관련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삼성전자의 이 TC본더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세메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세메스향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이맥스가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실적 성장세는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빠졌을 때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봉상 흐름에는 주봉상 흐름을 보면 지난 6월부터 계속적으로 반등 없이 빠진 상황이고요. 월봉상 흐름을 보더라도 3개월, 4개월 지금 연속 지금 하락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일단 기본적인 기술적 반등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1,000원대 이하로 여러분들이 잘만 모아가신다면 단기적으로 13,000원, 15,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정식 파트너님은 어쨌든 뭐 금투세가 유예되거나 폐지되면 자금 자체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일 주목 많이 받는 반도체로 돈이 들어올 거다. 그런 논리십니다. 사이맥스까지 함께 봤으니까요. 오늘 10시 반부터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 의원총회 하니까 이런 뉴스들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응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